차라리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차인 S클래스에 처음으로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S클래스 하면 최고급 부품만 쓰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S클래스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 타이어 회사의 제품만 들어갔는데요. 한국의 타이어 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 BMW에 이어 벤츠까지 독일 명차 3사에 모두 타이어를 공급하게 됐으니 말하자면 타이어계에서의 그랜드슬램 아닌가요?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죠. 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레이싱 대회인 F1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거죠.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현재 독일 DTM 대회나 FCD에는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지만 F1은 아직 공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에이, F1 타이어 공급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자칫 타이어 성능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회사들을 공략하겠어요.